한국 축구의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021 K3 7라운드 김포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김포솔터 축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김포FC입니다. 골키퍼 이상욱, 박경록, 김태한, 이용, 강신명, 김혜성, 윤민호, 박시원, 윤민호, 이혁주, 정희찬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호 골키퍼, 권승리, 강지용, 양기훈, 박선주, 유창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김내호, 김동률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에 검정색 유니폼이 김포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왼발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박민수 선수입니다. 자, 박민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왼발로 어시스트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고요. 숫자를 많이 두고 있는 강릉이에요. 그렇습니다. 올려줍니다. 자, 크로스! 오! 오, 옆구물이네요. 와, 지금은 이상호 골키퍼의 어떻게 보면 실수예요. 그렇죠. 나왔으면은 일단은 쳐내든지 아니면은 캐칭을 하든지 선택은 축구단의 입장에서는 팬들이 보셨을 때 오! 네, 지금 깜짝 놀라는 장면이 김혜성 오른쪽 측면. 오! 빠져 아, 빠져나갔어요. 크로스 올려줍니다. 오! 슛! 오! 공간 패스가 막혔을 때 과연 어떠한 공격 루트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번 시즌을 관통하는 과제라고. 네,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네요. 자, 그대로 갑니다. 공 다시 따냈고 윤민호가 강신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길게. 자, 이번에 앞쪽은 한 번인데요. 연결됐습니다. 박찬수. 오, 괜찮은데요. 자, 왼발. 오! 다시 한 번. 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와. 순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골키퍼를 벗겨내고 슛! 하지만 수비가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골키퍼가 네.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또 여기서 뭔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어! 볼 뺏겼어요. 윤민호인데요. 윤민호예요. 왼쪽 바라봤습니다. 안쪽에서 슈팅! 오! 다시 한번 막아냈는데 이상욱입니다. 아, 정희찬이 빈 공간을 잘 침투했는데 아무래도 반대편을 찍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관중석 이런 부분이 자 크로스 올라갔고요. 세컨볼이에요. 오른발 자 슈팅. 오! 오! 다시 한번 김철호의 슈퍼 세이브. 슈퍼의 선방 장면이고요. 지금 네. 박자를 쪼개면서 오른쪽 포스트를 보고 잘 찼거든요. 그걸 말했을 때는 네. 그 체격으로 중원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죠.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세컨볼인데 크로스볼을 넘었습니다. 아, 지금 교체에 들어온 김대엽 선수가 마음 놓고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그렇죠. 아, 그 전에 윤민호 선수의 바이스실 킥도 아직 발음이 잠시 네. 네. 지금 나온 장면이죠. 아, 굉장히 좋았어요. 제대로 맞았어요. 네. 그리고 흘러나온 볼 김대엽이 자.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그렇죠. 공중에 떠 있는 공을 기회잖아요. 네. 왼쪽으로 강신명.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오! 있습니다. 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무서운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장면인데요. 네. 완벽하게 보고 찍었지만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고. 네, 시그널을 보여주고 들어갔습니다. 찍어줍니다. 자, 헤더. 떨궈졌고요. 왼발 슈팅! 강신명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네. 자, 앞선 장면에서 지금 잘 떨궈졌고요. 네. 각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윤민호. 전지 패스 네. 걸렸어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김포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는 0대0 나란히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